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읽어주는 남자 서가산입니다. 오늘 예술 톱아보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림은 무려 16세기 초반의 작가시네요. 그죠? 피터 브리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플랑드르 쪽 작가인데 속담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속담이라는 작품인데 이 그림 안에는요 무려 200개에 가까운 속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유럽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유럽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속담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죠. 네. 아마 이거 알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현대 예술 평론가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그림의 몇몇 하이라이트를 제 그냥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오늘 예술 톱아보기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그림에 대해서 아주 잘 빠삭하게 알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빠삭하게 알고 계시지 않아도 혹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어서 설명을 더 해주실 분들은 여기 답글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굉장한 그림이에요. 보면 봅시다 이제 이렇게 각 장면이 이렇게 장면마다 이렇게 굉장히 뭐죠? 화면에 꽉차 있죠, 모든 게. 그죠? 이렇게 막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장면 하나하나가 다 무슨 속담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직접적인 그런 그 직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말이라든지 이런 언어 유희까지 알고 있어야 이걸 해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 저는 뭐그 정도 깜냥은 안 되니까 그냥 그 하이라이트를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예. 이거는 저거죠. 베개를 씌우는 장면인데, 그죠? 저기, 악마에게, 그죠? 베개를 씌우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죠? 어떤 한 여인이, 아주 잘 차려입은 여인이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액땜하는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보시면 또, 보십니다. 확, 확 지나가 버리네. 좀 옆으로 다시 가보면, 여기는 어떠한, 지금 병사처럼 보이죠? 중세시대. 철, 갑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있죠? 그쵸? 참 신기합니다. 그래도 칼을, 이렇게 뭐죠? 물고 있네요. 여기 우리나라 속담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일을, 그쵸? 먼저, 어려운 일을 희생양, 어려운 일을 하는데 첫 번째 희생양을 이야기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네, 지금 보니까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네. 왜 이런 거 했는지. 네, 이거는 또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빛이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고 있네요. 그쵸? 굉장히 뭐 신비스러운 바구니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흰 방에서 빛 같은 걸 담아가지고 나오는 것 같죠? 그쵸? 신기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뭔가 얼굴에 나무가 나 있는 사람,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시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괴물이죠, 괴물. 그 밑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서 뭔가를 구걸하고 있는 모습인데, 뭔가를 협상하는 걸까요? 악마한테 영혼을 파는 걸까요? 예, 잘 모르겠네요. 예. 아, 이런 것도 그쵸?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어떤 사람은 그저 새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종하게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뭔가 속담이 있을 겁니다. 아시는 분은 답글 달아주세요. 이거는 뼈다귀 하나를 두고 지금 두 마리의 개가 서로 물어뜯고 있는데 보면 이 오른쪽의 개는 아주 뼈가 앙상하죠. 그리고 하얀색이고 왼쪽의 개는 털이 북실북실 나 있고 검은색 개인데 이거는 뭐죠? 선과 악 어떤 대립되는, 선과 악이 아니라 흑과 백으로 대립되는, 흑이든 백이든 욕심, 뼈로 해도 욕심을 내는 광경을 묘사한 게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무엇을, 탐욕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리고, 그다음에, 와, 이렇게 보면 쭉 떠있네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돼지에게, 그쵸? 이렇게 꽃을 뿌리고 있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부자처럼 보입니다. 차려입은 걸 보니까 상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 뭔가를 막 뿌리고 있네요. 그죠? 뭘 하는 걸까요? 돼지목에, 우리나라 속담에 돼지목에 진주목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한테 안 어울리는, 그쵸? 그런 선행을 베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예.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이거 그쵸? 그한 여인이 누구에게 뭔가 그죠? 그 베개를 씌워주는 장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세상이 뒤집혀진 세상을 지구 같은데 지구 위에 이렇게 지금 거꾸로 돼 있죠. 이게. 그리고 여기는 카드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위쪽이랑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요. 뒤집혀진 세계, 그죠? 탐욕이 지배하는 잘못된 세상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그런, 이런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행했다고 하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거 카드를 지금 카드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땐 광대처럼 보이는데,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지금 보니까 뭐 이상, 지금 바지도 헐렁하게 돼 있고,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이 카드로 사기를 치는 것 같은데, 지금 싸우는 거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네요. 그쵸? 두 사람이 코를 잡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런 게 있겠죠? 네덜란드의 속담에 상대의 코를 잡다. 이것이 무언가를 의미하겠는, 할 텐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옆에 보시면, 이거 벽에 눈이 있네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것처럼. 그쵸? 벽에도 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속담이 해석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다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그림의 위를 보면요. 여기 보면 지금 두 남녀가 키스를 나누고 있는데, 다락방에서. 지금 청소를 하다 말고 그렇게 한것 같죠? 그런데, 뭔가 따뜻하지 못한 커플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엉뚱한 데다 대고 무슨 화살을 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죠? 파이, 타르트를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 그죠? 이런 거 감싸. 이건 뭐 번역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 지붕에 타르트가 있다는 말은 한쪽이 풍성한 땅을 가리킨다. 그것은 또한 바보의 천국을 묘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이거. 지금 돼지들이 막 그거네요. 숲으로 달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종탑에서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저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참 신기합니다. 그죠?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예.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보면 지금 보니까 지금 양치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양털을 하는 목양업자 같은 그런,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양의 털을 지금 깎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양털 깎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돼지를, 그죠? 흉내내서 돼지의 털을 깎으려고 하는데, 돼지의 털은 짧잖아요. 돼지의 지금 살을 이렇게 저기, 뭐지? 상처를 내가지고 돼지가 괴로워하고 있죠. 괜히 어울리지 않는 일을, 그쵸? 남을 보면서 따라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빗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장님이신 것 같은데, 노파인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가짜 수염을 이렇게 달고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노파를 속인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예. 수염을 딱 기르는데, 수염을 길면 길수록 그렇게 뭐라 그럴까? 권위를 상징하니까 이거 인조 그런 수염을 붙이는 그런 허세를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풍자적인 의미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돈을 뿌리는 사람인데 여기 뒤에 뭐냐고 그러네요. 이 사람들은 왜 엉덩이를 내놓고 있네? 이 사람은 돈을 뿌리고 있는데, 그죠? 벌써 뭐 어딨지? 돈을 뿌리는 사람? 여기 저기 그거네요. 물에다가 돈을 자선단체한테 그죠? 하지 않고선 그냥 물에다가 돈을 뿌리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 쓰듯 돈을 쓴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엄청나게 그렇죠? 이런 부조리라든지 그 시대의 어떤 그런 걸 풍자한 그림들인 것 같습니다. 어리석음 같은 거. 되게 재밌네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쭉 봤는데요. 더 다른 많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아마 책한 권으로도 이거 다 설명하려면 부족할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네요, 그쵸,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예술 톱보기에는 이 피터 브리헐의 이 그림을 한번 톱아보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